네, 이제 거실로 왔는데요. 웃음 건축에서 갤러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 스타일을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갤러리 스타일 한번 지금부터 노하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거실 인테리어는 대부분 전체적인 공간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실 인테리어 하나만 잘 해놓으면 거실이 주방도 연결되고 각 침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중심이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간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거실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벽체 마감입니다. 실제 사진에서도 보여지겠지만 주변에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실은 도배지가 많이 보여요. 근데 보통은 벽체 같은 경우는 페인트 마감도 할 수 있고 이미지를 만들면 타일도 붙일 수 있고 대리석도 붙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단아하게 한 가지 색상으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실크 도배를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갤러리 스타일의 첫 번째, 벽체는 도배 마감을 하고 도배는 실크 도배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실크 도배지의 모델명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개나리 벽지의 87385-1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거의 페인트 칠한 것과 흡사한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간혹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많이 듣는 이유가 얘기 중에 하나가 도배 공사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일반 뭐 지역인 뭐 지역 근처에 있는 지물포에서 견적을 받거나 인터넷 업체 견적을 받거나 요즘은 또 이제 부분 공사하실 때 많이 쓰시는 하우스탭이라는 홍대가 있는데 그런데 요청을 하셔도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도배라는 게 다 똑같지 않을까 하지만 실은 도배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어떤 한 면이긴 하지만 이 도배지를 보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배 작업 전에 바탕 작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실은 그래서 도배는 최종 도배지보다도 그 도배지를 붙이기 전에 바탕 작업을 얼마큼 꼼꼼하고 깔끔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공사 현장, 아파트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떤 모서리 부분, 대표적인 게 창문틀, 문틀, 그 다음에 몰딩 주변, 그 다음에 스위치 주변 이런 주변 부분들이 보통은 우둘투둘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배 업체에 요청을 해서 퍼티 작업이란 걸 하고 면을 깨끗이 정리해 달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면과 선이 살면서 깔끔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보통 작업자 인건비가 지금 현재 2021년 11월 기준으로 보통 인건비가 한 22만 원 정도 합니다. 도배사분들이 이제 당연히 퀄리티가 22만 원에서 뭐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냥 그 퍼티 작업만 한다고 했을 때 보통 22만 원을 많이 봐요. 그럼 그런 작업자가 보통 하루 작업하느냐, 두 번 작업하느냐, 세 번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업자 비용 플러스 재료비 하면은 적게는 한 40만 원, 많게는 한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30평형 기준의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도배 공사가 있고 바탕면 작업이 있다. 이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도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탕 작업을 하고 도배 작업을 해도 이 합계의 금액은 당연히 페인트 작업보다는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닥재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바닥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밑에 잠깐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대리석을 깔은 듯한 느낌이 많이 날 텐데 요즘 이 바닥재가 좀 유행이긴 합니다. 동아마루에서 나오는 나투스 시리즈인데요. 이 현재 모델명은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화이트 계열의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바닥 시공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공간이 획기적으로 달라 보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바닥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공간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바로 조명인데요.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조명이라서 실은 이 조명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홍보를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제 뒤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요. 조명이 일반적으로 이제 창고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들을 보면 메인 조명 하나에 그냥 이렇게 매입 조명이라고 해서 매입 조명 한두 개 정도 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명을 천정해서 메인 조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희 우승건축 포트폴리오만 보셔도 메인 조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요즘은 없습니다. 대부분 매입 조명을 하는데 다만 매입 조명을 몇 개 하느냐, 또 매입 조명의 타입이 확산형과 집중형이 있는데 또 확산형으로 하느냐 집중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산형보다는 조금 더 집중형 조명을 많이 더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정을 보시면은 현재 조명이 뜨문뜨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코프 조명이라고 해서 이 조명과 그 전구가 하나로 일체화된 조명이면서 동시에 확산형은 아니고 이게
집중형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메인 조명은 아니고 전체적인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공간에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 조명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접 조명을 이 취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사이즈에서 대략 한 4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간접 조명 방식은 크게 이제 코니스 방식과 코브 방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 천정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간접 조명인데 이게 D자 형태로 돼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는 형태가 보통 코브 조명이라고 하고 코니스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조명 자체가 벽을 쳐서 벽에서 흘러내리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두 개의 방식에 따라서 조명의 밝기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이번 현장에서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니스 조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쪽 벽체 같은 경우도 조명이 이 벽을 비추고 있습니다. 벽을. 그래서 이 벽을 비추게 한 이유가 보시면 보통은 일반적인 가정집들이 TV를 안 놓는 집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70-80%는 거실에 큰 TV를 놓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엄청 큰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이 위에서 바로 흘러내리게 되면은 실제 TV랑 간섭이 나게 됩니다. 천정에 있는 조명 때문에 TV가 잘 안 보이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니스 조명으로 벽을 쏴버리니까 실제 밝기는 여기 어디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대에 코니스 조명을 켜고 TV를 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명을 하게 되면 또 하부에서 좀 어둡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 때문에 보시면 하부조차도 동일하게 코니스 조명으로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중 간접 조명을 이번에 처음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간접 조명을 한다 정도까지가 필수사항이고 선택지에 따라서 이렇게 TV 하부 쪽도 간접 조명을 하면 이쁘더라 해서 이 하부 정도는 추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게 바로 몰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천정에 몰딩을 심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도배 공사에서 도장 견적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금액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실제 도배를 하면서 어떻게 몰딩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인코너라고 해서 보통 이제 도배지를 작업할 때 코너 부분 만나게 될 때 쓰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코너라고 하는 소재를 천정에 매립을 해서 그 부분에 면정리 작업을 하고 도배를 했더니 몰딩 없이도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 영상 보시면은 이제 모서리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짝만 둘러봐 주시면 몰딩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여기 잠깐 와보시면 예, 천정 부분인데요. 전혀 지금 몰딩이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몰딩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대신 이게 일반적으로 몰딩 시공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몰딩 정도는 뭐 가능하다면 무몰딩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천정 공간의 굴곡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진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몰딩과 같은 맥락으로 바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무조건 몰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걸레받이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닥재가 안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역할도 있고 이 도배지가 벽으로 태워져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진짜로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걸레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걸레질을 만약에 도배가 그대로 내려온 상태로 걸레질을 하게 되면은 이 도배지가 다 오염이 되게 됩니다. 바닥에 보일러를 때리는 경우는 바닥에 걸레받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다만 크지 않게 30mm 정도 되는 걸레받이로 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게 도어입니다. 거실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방이나 욕실이나 모든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문을 어떤 문으로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ABS 도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도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ABS 도어가 좀 더 무게감도 있고 그 변형이 좀 덜 일어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방은 전체 다 ABS 도어를 그냥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도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조사들이 있어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우딘 도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보통 도어 색상은 백색의 S32 넘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도무스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AL97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보다시피 별도로 어떤 브랜드가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크게 어떤 제조사의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인 ABS 도어에 보시는 것처럼 도무스 손잡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9mm 문선 몰딩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별히 문양 없이 백색으로 하고 거기에 문틀은 9mm 문선 몰딩 돌려주고 문 손잡이는 도무스 실버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하나 더 챙겨준다면
여기 보여지시는 이 경첩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화이트 경첩으로 같이 챙겨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도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뭐 취향이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도어 하나 정도는 슬라이딩 도어 같은 디자인 도어를 연출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거든요. 이게 지금 슬라이딩인데 슬라이딩 형태의 도어로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디자인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천이니까 고객님들 상황에 따라서 난 우드가 좋다 하시면 해보시면 되고 난 전체적으로 깔끔한 게 좋다 하시면 처음에 추천드렸던 도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공간에 스위치와 콘센트가 있는데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주방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 것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저희는 전체적으로 융 스위치로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듀로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로 할 경우에는 보시면 가로 배열로 스위치가 되고 실제 사용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전체적인 공간을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거실에서 바라본 뷰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제 거실 쪽 스위치, 그 다음에 주방 쪽, 그 다음에 욕실 쪽 크게 3개 정도의 스위치가 있는데 그 3개 정도 스위치만 약간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지능 제품 쓰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콘센트까지는 굳이 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저희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지능 제품의 V시리즈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강약 조절을 좀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이 있는 걸 해주시고 이렇게 뭐 무난한 것들, 눈에 크게 튀지 않는 것들은 굳이 이런 데 뭐 르그랑이랑 융 같은 거 안 가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뒤로 이제 이게 보통 창호가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서 창호를 교체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필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든지 간에 일반적인 그냥 PVC 프레임 그대로 사용하셔서 화이트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되고 역시나 이 터닝 도어도 화이트 느낌 그대로 살려주신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많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거실 부분에서 좀 더 추천해 줄 만한 사항은 여기서부터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여유가 되신다면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천장형 에어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번 갤러리 스타일이라는 디자인을 그래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TV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밑에 협탁 있는 형태보다는 이렇게 벽걸이 TV를 활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컨트롤러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조차도 웬만하면 우리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면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지금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웃음건축에서 제안 드렸던 것처럼 갤러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을 한번 고객님들 저희 구독자분들 한번 따라 하셔서 한번 사례들이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